거사님. 야, 예, 스님. 아유, 이 한적한 남자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어이, 스님, 뭐, 저번에 통화하니까, 뭐, 이 뿌리가, 자연산 뿌리가 많이 캐셨다 하길래, 소문이 났던가 보죠, 거기. 예, 그래서 뭐, 이를, 뭐, 이거 또 염증을 치료하는 또, 천년 약재 아닙니까? 예, 아이고, 그렇죠. 저 오늘 뭐, 또 스님 오시려 하니까, 흔쾌히 왔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머리 좀 뿌리 좀 캤습니다. 아, 갑자기 기한 손님 두 분이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놀랐습니다. 심장이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드릴 것도 없는데 어쩌고 싶어서 그냥 있는 거 그냥 대충만 말아 왔습니다. 어쨌든 공양 좀 하시죠. 예, 예 유튜브 알겠습니다. 뭐 다시 찍는데 뭐 두 번 찍어도 됩니다. 예, 예, 많이 먹겠습니다. 보살 얼굴은 보살 많이 더 있어. 진지하게, 진지하게. 공양지는 참 좋네요. 네, 좋죠. 아니, 제가 어제 우리 보살이 한 분 오셔가지고, 아, 우리 공양에서 유튜브에다가 공양하는 거 올리자 했는데, 네. 제가 이 또 손이, 이 악순을 잘못 쓰는 바람에 그냥 딱 날려버렸어요. 아, 왔다. 먹잇감이 왔다. 잡아야지. 딱 그 생각하고, 딱 결심을 하고, 고사님, 저기, 뭐야, 모임만 캐고 달랑 가실랑가 싶어가지고, 제가 먹이채 먹는 얌세이처럼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낚아챘습니다. 공략하셔야죠. 이 뭐 유튜브 먹방 하면 얼마 줍니까? 네? 아니, 이건 뭐, 내가 이 얼굴이 지금 상당히 이거 비쌉니다. 아, 스님. 참네. 때가 되면, 뭐, 좋은 소식이 오면, 또 우리 맛있는 것도 사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하이에나처럼 내가 오니까 탁 나빠 채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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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나물이 이거 뭐. 네. 좋습니다. 토고기. 네, 너무 좋습니다. 안주 가일 그냥 모이나 아 겨울에 좀 약재를 써볼까 하는 마음으로 구중구포 지금 오늘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훌륭합니다 선생님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이런 폭을 해서 예 세상과 벽을 쌓고 예 우리 사실은 스님이 얼마나 고귀한지 오늘 집에 토굴이 와보니 향기가 납니다. 고사님 이게 머리 뿌리는 머리 뿌리고 머리 이빨입니다. 아 맛있다. 진짜 약입니다, 고사님. 이 효소 넣고 그래 고추장 좀 넣고 그 조물조물 해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약입니다. 팔공산에 계시는 아 원자 정자 스님께서 이런 맛을 아시겠나? 이런 저 머리를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겨울인데 이런 머리를 따가지고 이 맛을 아시겠습니까? 스님만이 느낄 수 있는 이 향 진짜 보약 중에 상보약입니다. 고사님 국물 좀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쏙고 끓인 겁니다. 아 이거 버섯하고요. 예. 이거 순영인데 이거 맛 못 느껴요. 이런 거 느낄 수가 없어요. 천하의 복을 짓지 않고서는 이런 음식을 삼삼하게 그냥 그냥 간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내일은 대통령 하라크도 안 하고, 요 밥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맛이 참 좋습니다. 상밥 중에 상밥입니다. 그러게 요즘은 그냥 이렇게 산철에 나는, 제철에 나는 배추, 상추. 그냥 있는 거 뜯어먹고 삽니다. 저 이름도 잘 들리네. 내 이름이 거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철자, 제철에 나는. 오, 제철에 나는 제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송 씨는 제가 김씨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금씨입니다. 금씨. 아, 금제철이시니까.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뭐, 만들기만 하면, 철로서 만들기만 하면 다 금이 되겠고. 아,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부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 넣어놓고 맛있네. 이런 식으로. 이거 맛있어. 천하물이다. 보살님이
요번에 그 뭐야 양배추 농사 지으셨잖아요. 네. 잘 지으셨더라고요. 그래 한 통 가지고 온 거. 아 잠깐만요. 드시고 계세요. 뭐 네.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뭘 손님 또 많이 드세요, 거사님. 네, 많이 먹겠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거 해주지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도 보살이 잘 줍니다. 제가 거사님 삼식을 해주는 의무감 가지고 있습니다. 매운 거를요. 네. 아. 제가 살짝 쪘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맛있는 걸 갖고 오셨는데 그걸 쪄놓고는 잊어버리면 됩니까, 사람이? 맞다. 예? 이거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이거 그 김제철, 금제철님의 댁에서 그래요? 예, 가져왔습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이거? 예? 누가 심은 겁니까? 고사님하고 저하고 심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달콤합니다. 하늘에 약을 얹혀놓으니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진짜 나한테는 이거 약입니다, 약. 예. 세상 사람들아. 이 맛을 아나? 아, 그러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일을 한치 앞도 보지 말하면서 뭐 이리 바쁘게 산다고. 도시에 계신 분들이 우리 좀 메리따님인가 나는 그럼 그걸 저 하고 뭐 이렇게 좀 몇 분이 이제 관심 가지고 보시면서 아, 스님 먹방에 위안을 삼습니다 이랬길래 그 말이 저는 너무 이렇게 예. 야 나는 그냥 참 아무 의미 없이 했는데도 그 사람 분들이 그걸 그렇게 좋게 봐주신다 싶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가을에 쑥국을 먹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손님 맞아요. 쑥 냄새가 나면서 버거버섯과 어울려서 네. 이렇게 맛있는 국이 될 줄은 네. 제가 내일 당장 가서 해보려고요. 이거 아무것도 안 넣어야 됩니다. 그냥 삼삼하게 겨울옷 있잖아요. 하여튼 양념을 최소한으로 해서 단박하게. 그게 인간한테 최고. 이거 뭐 넣으신 겁니까? 진짜 그걸. 맛있어요. 이거 무하고 쑥하고. 쑥을요? 예. 여기서는 쑥을요? 예, 지금 가을 쑥 해갖고 넣은 거잖아요. 12월달에 쑥을요? 그럼요, 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마 표고. 다시마 표고가 이제 양념으로서 이렇게. 너무 담백하고 짱입니다, 짱. 요리 뭐 박사학위 뭐 학위 있습니까? 뭐 저래서 그냥 뭐. 우리 옛날에 우리 노수님이 진짜 음식을 잘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근데 그 어른에 심부름만 했는데, 아,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음식은 장난질 치면 안 되는 거다. 순수 그대로를 먹어야 된다. 예. 국도 최소한으로 딱 소금 양념이나 간장 양념 하나. 손님이 좀 진지해지시면 눈이 깜빡깜빡하고요. 예. 눈을 떴다 하고 그러네요. 그래요? 예. 얼굴이 뿌락뿌락하면서 진지해지면요. 그래. 제가요. 아, 죄송합니다. 옷이 좀 지저분합니다. 요 시큼합니다. 저 옷이요. 맨날 일하다가. 네. 근데 고사님은 맨날 지적질 하시더라고. 아, 저한테 그래요. 밥 먹다 보면은. 뭐 용맹한 뭐 사자와 하이에나 사이 같았고. 보면은 또 먹잇감 있잖아요. 네. 딱 낚아채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거. 어.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벼르고 있습니다. 뭐 거사님이 좀 대단한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 나는 낚아채려고. 뒷발을 차진 않습니까? 예? 뒷발로 차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음식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 생각이 나요. 왜요? 완전 자연식을 해요. 의사 부인인데도 그 서양의학을 공부한 그 친구인데도 예. 이 한방 쪽으로 이 자연식을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아. 그래 어찌 집에 왔는데 저희 거사님과 죽이 쫙 맞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도 고혈압도 컨트롤되고 모든 병을 나서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하고 뭐 양배추 이런 거 약 안 했으니까
제가 줬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야. 서울에서는 그런 거 사실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 그 친구하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나는 이리 행복한 곳에서 그거를 잊고 사는구나 하고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스님. 그 친구로 인하여 제가 다시 한번 나를 깨달았고 나를 되돌아보니까 아 이게 행복이구나. 제가 어찌 저녁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음식이 이 음식이 주는 그 스님 생각과 그 친구 생각과 저희 남편 생각이 같은 거예요. 요것도요. 요리 흘리면 안 됩니다. 고사님. 예. 이게 원래 숙녀는 이게 원래는 아, 이렇게 먹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바로 공양을 할 때 입을 보이지 못하게 하거든 원래. 입을 먹으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내가 농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약으로 네. 사람이 병을 고치려지 말고 그럼요 음식으로 병을 고치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이게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느냐 그럼 그 사람 성격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다 나온답니다. 잘 네. 잘 모릅니다. 네. 주 들은 얘기입니다. 조사님 제가 이렇게 먹는 음식은 어떻게 생각? 아 이거요. 색깔은 어떠면 오행이 부족하고 다섯 색깔이 다 나와 있거든요. 빨간 색깔 있고 노란 색깔 있고 푸른 색깔 있고 그 다음에 분홍빛 있고 다 이게 다섯 색깔이야. 오방정이다 다섯 색깔. 동서남북 중이다. 다섯 색깔이 다 있어가지고 맞고 색깔은 첫째 맞고 그 다음에 뿌리 음식 입 음식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나는 음식하고 이것도 다 맞는 기라 상중하가 다 맞는 기라 조금만 먹어도 예. 그리고 이게 또 저 봐 흰 거하고 보리사라고 섞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스님이 알든 모르든 이 최상의 공양을 드시는 겁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예. 좋게 또 말씀하시네요. 이걸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3만 원 내지 5만 원짜리입니다. 1인당. 저번에 고사님하고 나하고 유튜브 한번 올렸잖아요. 먹방을 그냥 네. 우연찮게 올렸는데 네. 조회수가 500도 넘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사님 얼굴 아는 사람이 한 900명은 될 거예요. 내가 하늘 얼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늘... 손님보다 내 위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아유, 우리 손님, 고사님 훌륭하시죠? 손님 포인트는 머리 깎은 것밖에 없어요. 예? 우리 고사님 훌륭하시죠? 저한테 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어디가 훌륭합니까? 구체적으로 지적해보세요. 존재 그 자체가. 존재? 예. 김제철이라는 존재 자체. 존재 있습니까? 보입니까? 예. 저는 분명히 보입니다. 보여요? 예. 모습도 봅니까? 예, 다 껍데기 다 집어던지고 다 불을 질러도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대단한 범죄이십니다. 저는 그 보이는 상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는 예, 우리 여여거사님 껍데기를 안 봅니다. 저는 여여거사님이 지금까지 무수히 윤회해온 그 본성짜리 그거 깨끗한 그 마음 저는 그거를 보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시죠. 하! 하! 너무 훌륭하시죠, 거사님. 참 이렇게 귀한 분이 저희 집에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우리 산시님 좋아하실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고 거사님 오셨다고. 택도 아니다. 스님이 그랬으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왜요, 보살님? 응?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다른 사람들 보면요. 놀고 있네 하면 놀고 있네 그럽니다. 다 놀고 있네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편안하면 좋은 겁니다. 편안하면 내가 남에게 방해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자유스럽고 편안하면 예. 그 삶은 행복하다. 예. 저는 숙녀라는 껍데기는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영혼은 엄청 자유롭습니다. 예.
너무 자유롭고, 사실 저는 여기서 뭐 오는 사람이 오가는 사람이 없으면 깨먹고 잘 다닙니다. 계곡으로도 걸어가고 혼자서요. 그래요? 네, 자유롭습니다, 저는. 남들 보일 때마다 좀 입습니다. 저 토굴에 보니까 얼미년에 주춧돌 나왔대. 일관해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거만, 원두막만. 네. 예. 네, 잘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예. 요 토굴 주위를 다 둘러보니까 훌륭한 토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옆에 요 김옥나무도 좋고, 저 은행나무도 있고, 스님들이 여기가 스님한테는 토굴로 사용하기는 안성맞춤입니다. 훌륭합니다. 저 보이는 저 수지 물도 너무 좋습니다. 물이 보이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공간이 그냥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독사 나오니 뭐니 무섭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평온한 곳이거든요. 사실 여기가. 스님 진짜 걸림없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스님이 그거 지은 그 제목대로 스님의 생활하시는 거나 생각하시는 것이 걸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날입니다. 생야생으로 삽니다. 잘 그 승주는 생고기입니다. 생고기 팔딱팔딱 뛰는. 내가 어디를 뛸지 모릅니다. 스님을 일상을 라이브로 해가지고 영화 한 편을 내가 찍어야 되겠습니다. 아유 뭐 영화를 한 편 찍어가지고 성주의 삶, 성주의 일생이든지 성주 토굴이라든지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영화 감독을 빌드라든지 오라 해가지고 아주 영화 한 프로 내놓을까요? 영화를 찍을까요? 1,000만 원 안 나도 500만 원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 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뭐 천만 명이 관객이 말입니다. 제가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만 명이 볼 수 있는 승주가 약간 연예인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내가 그때 저기 뭐야 승려 때 이제 졸업반 되고 그럼 우리가 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연출을 맡아가고 연극도 해봤고 주인공도 해봤는데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연극영화과 출신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제가 그 끼가 있다니까요. 그럼 하면 하죠. 스님은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요 그걸 풀어먹는 기재입니다. 잘합니다. 한 개 딱 놀랬습니다 스님. 왜요? 그저 구중급포 딱 말씀하시니까 예. 그 스님이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그대로 또 해내잖아요. 해내요. 그 스님 말씀은 법이에요. 스님한테는? 예. 저는 법이 아닌데 부부니까 그런 거고요. 네. 두 분은 저는 고사님 말씀이 고사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틀리던데. 아니 우리 부처님 법당에 계시지만 살아있는 부처님이시잖아요. 스님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고사님도 부처님이고 다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예요. 각자 부성상을 가지고 있지만 네. 각자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다 부처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중생들한테 다 있지만 그래도 스님이 보통 우리 말씀은 그걸 안 하시잖아요. 아, 우리 고사님은 부처님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 그 뛰어가지고 뭘 원합니까? 늙은 영감제한테 뭘 원하는 영감제한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요. 영감님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 그냥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훌륭합니다. 받아드릴게요. 그 저도 스님과 함께 저 고집센 저 여력거사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맨날 아프다고 고사님 마음하고 제 마음 똑같아요. 왜 아픈지 왜 저리 고집이 센지 내가 아픈 거는 해봐야 제맛대로인지 내가 아프고 고집 센 거는 이 우주의 지구가 아파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아파요. 지금 옛날에... 지구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통 당하고 있는 건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구면 뭐
저 사람이 뭔데 저런 소리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도 내 욕심은 내 혼자 욕심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다 얘기입니다. 응? 이 친구가 썩어가고 있고. 응? 썩어가고 있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 고통 받고 있고 그 마음 이야기 있어요. 내 마음에 몸으로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나 어쩌나 이 일로 어쩌나 혼자 그러고만 살고 있어요. 더 말하지 마세요. 부처님 당시에도 유마거사님이 도를 얻으던 거사님이 계셨는데 문수보살하고 부처님 제자들이 병문안을 가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큰 성인이 아프십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유마사 하시는 말씀이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게 올해 이 향긋한 쑥 냄새 나는 굴을 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이 산 속에서 이 자연스러움 말고 느낄 수가 없어. 대도시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스님, 흰머리가 많이 났습니다. 예. 저도 아까인데도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얼굴은 우리 도반도를 그런데 나는 얼굴은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처럼은 안 보인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데 다른 부분을 보면 내가 이제 진짜 흔적이라 이 머리도 희고. 그랬어요. 제가 머리를 길렀다면 고사님이랑 똑같은. 그만큼 튀어나왔어요. 요거 튀어나왔습니다. 잘했어. 네. 안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사님. 고사님 우리 국 좀 더 먹을까요? 예, 예. 국 좀 더 주세요. 예, 네. 예. 한 번만 튕겨주면 한 번만 튕겨주면 우리 성주선생님 한 번 더 튕겨주고 하면 하시겠어요? 일체지 열애지에 올라가겠는데 한 번만 튕겨주면 누가 이끌어줄까 아서라. 한 번만 튕겨주면 회관 좀 해주셔요. 거사님은 한 번만 무리가 할 게 없어요. 튕겨주면 거사님이 조금만 나한테 튕겨주면 내가 막 빨리 막 그게 와닿는 게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고사님. 그러면은 제가 고사님을 하늘같이 모셔야 돼. 근데 하늘같이 안 모시, 솔직히 말해서 너무 현실을 안 모, 나는 극히 현실주의자고 고사님은 이상주의자고 이상주의자라니까 보다는. 근데 고사님 내 숟가락이 어디 갔어요, 방금다가? 몰라요. 네? 아니, 왜? 아, 부사님한테, 와, 나한테 다 부었어요? 응, 부사님. 스님. 스님 다 드시라고. 부사님, 나. 아, 숟갈까지도 만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아. 지금 여기서 한다고 부사님 갖고 하셨네. 아유. 앞으로 제가, 부사님을, 그냥 부처님으로 모실게요. 부사님 이제 진짜 네. 약속을 하면은 진짜 딱 지키셔야 돼. 저 핸드폰에는 치장보살님이라고 명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부사님을? 예. 네. 그 남편이 아니고 김채철이가 아니고 치장보살님. 부처님 부처님이시네. 응. 부처님. 그랬냐? 아, 나 국물 시원하다. 정말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이 그게 좀 못마땅한가 봐. 뭐가 못마땅해? 좀 이렇게 제가 교사님한테 한다고 하는데도 더 잘해주기를 주위 사람은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다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교사님. 스님도 그러시죠. 또 보살님 한 분 계세요. 오늘 전 아시는 보살님도. 예. 그분도 내 맘 만나면 막 빈찬이야.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 보살님도 교사님 엄청 보물을 답을 해드리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사님을 알 거 아니요. 보살 이란다 쳐보고 뭐라 하셔요? 그분을 귀한 분을 모시면 그 복은 너한테 안 간다. 딸한테도 안 가고 내한테도 안 가고 다 보살 몫이니까 귀하게 모시라. 귀하신 분이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하, 참, 내가. 너무 우상하지 마세요. 내가요. 우상. 귀하신 분 맞아요. 평생을 그거 내 몸과 마음을, 그거 뭐야, 학대해 가면서, 아니, 보살피는데 더 그러니까 이 이상도 어찌 하라고, 내보고.
아,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선생님. 저가인들을 내가 그동안 만났는데. 잠깐만요. 요한경에 밥 뒤 떨어졌거든요. 내가 먹게. 예, 예. 내가 먹게. 저가인들 내가 좀 많이 봤는데. 거사님을 보면은 말이 통하죠. 안 말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기분이 좋죠. 아니 말을 안 하려고 그냥. 친구들도 아싸 약간 만나기 힘든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들도 아싸 저리 좋은 남편을 두고 니는 왜 그거를 모르냐 제목 이랍니다. 실상을 모르면서 거기서 서운함을 느끼는 거야 또 내가. 네, 근데 서운함을 느끼지 말고. 아, 어제 울었다니까요. 울어야 돼, 보살님. 많이 울어야 돼. 속상해서. 그래야 보살님 업이 녹아. 저거 업장 얼마나 센스 이럴까요? 울어야 돼. 좀 많이 웁니다.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당연히 공부시키려고 내가. 내 팬도 아무도 없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고 한 것도 당연히 공부시키려는 거다.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 당신을 공부시키려는 거다. 우리 그걸 안 딸이. 그 말, 무슨 말 듣겠어요? 우리 딸만 내 마음을 알까? 저 마음 아무도 몰라. 얘 친구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아이고 먹방 이거만 한탄이 내뜨네. 괜찮습니다. 먹방이 그냥. 뭐죠? 스님 귀 안에 빨갛습니다. 놀랐습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많이 맛있게 드세요, 거사님. 네. 오늘 밥 한 숟가락은 그냥 그 뭐라나. 그럼 한 숟가락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대단하게 먹습니다. 그림 먹어가지고 어디서 힘을 씁니까? 대단합니다. 닥치는 대로 씁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많이 하시잖아. 그 사람도 푹 드세요. 스님처럼. 자, 사람이 다릅니다. 좋다. 뭐 이유를 막론하고 좋다. 자, 이쪽에서 예, 공연을 내가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스님이 직접 손수 이 다 채소고 이거 몇 가지 이걸 해가지고 하면 이게 그 공덕이 이 공덕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애초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게 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다 허상입니다, 허상.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헛개비 장난합니다. 지금 혼자서. 큰 본문이십니다. 그 말씀에는. 말 좀 하죠. 네. 밥 먹고 뭐 차도 좀 한잔 하시죠 뭐. 고사님. 아 뭐 아까 저기 예, 누룽지. 차 안에 예. 아 누룽지 좀 아니 누룽지는 그 내가 갖고 올게. 아 누룽지 아니 아니야 보살님 그거 아. 그러지 마. 요거 좀 드리소 고사님. 이거 이건 내가 해야지. 누룽지 좀 이렇게 해갖고 국물 거사님께 예. 좀 드리고 예. 거사님도 좀 이거 좀 아까 예. 끓인 거 좀 드셔요. 예. 선생님도 짧은 시간에 요리 그 잘합니다. 요리 스승이 누굽니까? 저요? 예. 독각입니다. 독각. 제 레시피는 지금 내 마음대로 레시피예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내 겁니다. 대로. 선생님 그건 내 겁니다. 미안합니다. 눈 밖으로 올려놔. 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젓가락까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네. 예. 섞을 걸 섞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더 잘 잡으시다. 너무 좋다. 괜찮아요? 너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좀. 앞을 보니 저 우개 저수지가
좋고. 스님 법당도 참 멋있고 색다르고 이제 이 스님 거처하시는 이 법당 있잖아요. 이제 요사체만 이제 조금 손보면 진짜 멋진 그 보물이겠다. 좋습니다. 기도가 슬로 되겠는데. 우리 이제 기도하면은 기도 성취가 바로 보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에 오면은 무슨 기도를 하시오 하고 내가 기도를 주면 각자 집에 가서 기도해. 기도 이제 100일 기도 끝나면 해양날 이제 나한테 오는 거지. 같이 이제 해양해주고. 각자 각자 공부하는 거야, 집에서. 절에서 공부하고 그런 거, 절에서 놀러 오는 거, 절에는. 아, 스님 보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점검 받고 그러는 날이지. 절에 와서 기도한다, 이런 생각 안 해. 오늘은 100일 입제거든요, 우리 그쪽에 법륜 스님. 그렇게 오래 하도 이상한 100일 기도가 입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몇 분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스님. 이상한, 우리 하동미로 오고 나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내가 한 달간 열심히 했다. 그때는 이상한 기도가 안 돼요. 스님. 예? 스님, 대갈비가 이만하네요. 별로 안 크네요. 보기 어려워, 까먹었더만. 오바르지, 보기. 또 시작이다. 아, 얘들. 아! 아니, 큰 줄 알았다고 신조 이제 가까이서 본 게. 내가 손보다 작네요. 아이고, 또 나온다, 나온다. 아이, 죄송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내가 말이 실어이나 대갈비에 미안합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만 툭 튀어나가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아, 밥 뛰어나올 뻔 했습니다. 개그맨, 개그였습니다. 개그. 예, 그럼 고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쓰던 용어 확 튀어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사님, 예. 개그치고는 선생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유, 내가 그게 그게 존칭인지 뭐 저성인지 모르고 막 여기 자주 본 게 조그만해 보이세요. 그만. 아, 유튜브 보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내가 이 무식하게 아이고 막 톡 튀어 옮깁니다. 이해하십시오. 아이고 막 이 불법의 그 불가의